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오늘 할 작업은 와인을 하차할 거예요. 와인 바레트를 한 다섯 바레트 정도 하차를 할 건데, 문제는 이제 이곳 식당이 많이 있는 골목길이에요. 다행히 오늘은 점심시간에 조금 피했습니다. 점심시간 조금 전인데, 보통 때는 여기가 그 화물차가 오는 시간이 이상하게 꼭 점심시간에 걸려서 식당이 많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행인도 많아지고 차도 많죠. 근데 지금은 점심시간 직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차가 많진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오면 이곳은 굉장히 복잡한 곳이죠. 자, 이제 다이소 차량에 와인을 싣고 왔습니다. 와인 팔레트를 다룰 때는 정말 천천히 하셔야 돼요. 정말 유리 팔레트와 마찬가지로 이 와인 팔레트도 충격을 주게 되면은 와인이 터질 수가 있어요. 정말 살살 움직여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스파클링 음료수를 한 박스 사가지고 지게차에 싣고 왔는데 사무실 오니까 반 정도가 벌써 다 뚜껑이 터져버렸더라고요. 유리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섯 바레트군요. 다섯 바레트가 있는데 이제 이곳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옆에서 제 동영상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화물차 기사님도 계시고 또 하주분도 계십니다. 이제 옆을 봐주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꽤 많이 다니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와인 팔레트 같은 경우 이렇게 떴을 때 이게 와인 팔레트 깊이가 1m가 안 나오죠. 대부분 1m가 조금 안 나오는 팔레트예요. 발을 너무 많이 깊게 꽂아버리면은 두 개의 팔레트가 돼 있을 때 뒤에 팔레트까지 찔릴 수가 있어요. 팔레트를 들고 후진을 합니다. 후진을 해서 건물 앞에다가 내려놔주면 돼요.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아무래도 좀 좁죠. 주택가 골목, 생활하는 골목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좁게 느껴지고 너무 장애물이 많아요. 그리고 사방에 뭐 진짜 지게발 달면은 깨지고 부서질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입구 들어가는 현관문 같은 경우 저런 강화도 와도 지게발에 부딪히게 되면은 터져버릴 수가 있겠죠. 저런 건 이제 쇠에 이 쇳덩어리에 굉장히 약합니다. 정말 지게발로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야 되죠. 지금도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요거 이제 두 팔레트인데 한 팔레트만 떠야 되죠. 한 번에 발이 두 개가 안 들어갈 거예요. 대부분 팔레트가 틀리게 생겨 있어 갖고 하나씩 뜨는 게 속편합니다. 팔레트 깊이보다 조금 덜 들어간 다음에 좀 당겨내고 좀 더 넣어도 되고 정확히 넣을 수 있으면은 정확히 넣어서 한 번에 들고 나오셔도 되죠. 지금 이 팔레트가 폭을 제가 재보질 않았잖아요. 지게발이 저 밖으로 얼마나 나가는지 모를 때는 옆에 이제 쇼윈도우에 제품을 들고 가는 지게차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럴 때 그 지게발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오늘 간단하게 와인 다섯 바레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냥 끊임없이 차들이 지게차가 작업을 하든 말든 사람과 자동차는 무심하게 지나다니죠. 엄청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바레트 이 크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계속 하차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자동차가 또 들어오고 있죠. 정말 신경 바짝 쓰고 작업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큰 넓은 운동장이나 현장 같은 데서 작업할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완전히 많은 행인들과 자동차가 수시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공간도 많지가 않아요. 지금 저 앞에 식당에다가 양해를 구하고 저 화물차를 거기다 주차를 시켜놓고 거기서 하차를 하고 있죠. 다른 곳에는 뭐 세워놓고 하차할 공간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이걸 저 현관문 안에 올려놓아 줘야 되는데 지금 현관문 들어갔는데 보면 또 저렇게 통신 맨홀선이 있죠. 저 뚜껑 밟으면은 잘못하면 또 저게 깨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를 뭐 몇 년을 이렇게 거래를 했지만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지만 또 어느 날 재수 없으면은 저거 밟았을 때 깨질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안 깨지다가 오늘은 깨질 수가 있어요. 뭐 운명일 뿐이죠. 뭐 피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저거를 밟긴 밟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가 밟는다는 얘기죠. 통신 매너 뚜껑을 정확하게 가운데를 밟으면은 더 깨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다행히 가장자리 부분을 밟기 때문에 그나마 여태까지 버티고 있다고 보면 돼요. 어제 안 깨졌다고 오늘 안 깨지는 게 아닙니다. 인도 위에 있는 통신선이나 이런 매너 뚜껑 같은 경우는 인도용이기 때문에 약해요. 우리는 이제 차도용 맨홀 뚜껑을 밟아도 깨질 수가 있거든요.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근데 저 인도 위에 있는 건 인도용 뚜껑이거든요. 그거는 더 약하다는 얘기죠. 인도 위에 맨홀 뚜껑이 있을 때는 정말 안 밟는 게 좋죠. 뭐 구태여 그쪽 이제 화주분께서 책임을 지신다 그러면 밟아도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저게 지게차로 밟았을 때 깨질 수 있다는 거.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저처럼 동네에서 떴다방 하시는 분들은 그걸 경험 안 해보실 수가 없어요. 저 깨지면 뚜껑 30만원이거든요. 뚜껑만. 그럼 지금 벌써 몇 년 전에 30만원이었으니까 지금은 모든 물가가 올랐잖아요. 지금은 얼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한번 밟았는데 그땐 타이어를 두 파레트 들고 들어오라는 데를 가서 깨졌기 때문에 제가 뭐 책임을 지진 않았는데 그때 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뚜껑 하나에. 통신선이 조금 더 비싸죠. 왜냐면 더 크기 때문에. 저 이제 마지막 팔레트 하차하고 있죠. 아, 오늘 뭔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동영상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해프닝이었는데 아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 동네 아시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저보고 컨테이너를 실어야 되니까 화물차를 하나 수배해서 데리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걸 딱 싫어하기 때문에 직접 화물차를 수배해서 전환해 달라 그랬는데 뭐 한참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몇 시까지 화물차가 오기로 했으니까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시간에 제가 다른 곳 작업이 있어갖고 못 가게 돼서 다른 지게차를 보냈거든요. 근데 맙소사 그 컨테이너가 남의 컨테이너였어요. 주인이 돌아가셔갖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였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다른 주민이 지게차와 화물차를 불러서 실어가려고 한 거였어요. 완전 절도죠. 절도 미수입니다.
다행히 다른 그 상황을 알고 있던 다른 주민이 발견해서 그게 행위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건 완전 절도 미수거든요. 아 정말 그런 일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물차를 누가 불러달라 그래도 제가 안 불러줘요. 그 만약에 제가 화물차 불러서 가서 그 콘테너를 실어다가 그쪽에 옮겨놨다. 나중에 그 이제 그 콘테너 직접 주인은 돌아가셨지만 관련된 사람이 그 콘테너를 절도로 신고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 세상에 그런 일도 있어요. 저를 도둑질을 시키려고 그런 거죠? 아,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정말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지게차를 절도에 동원시키려고 했다는 거. 하여튼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갈 일이었는데 우연히 또 다른 분이 가게 됐었는데 그때 그분도 막 경찰 조사 받고 그랬어요. 지게차들은 그런 특히 노지에 있는 콘테이너나 이런 자재 같은 거 실어줄 때는 정말 철저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 물건이 과연 저 사람 물건인가 몇 번 확인하고 또 그 실컷 화물차 번호까지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죠. 물론 뭐 내가 처벌을 받진 않겠지만 정말 그래도 약올리는 일이었어요. 제가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별일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와인 무사히 끝났고 또다시 다른 일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도 쌀쌀해지고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 오늘도 또 감사합니다.